비싼 데 가면 이런 기둥들 하나씩 있더라고요. 아, 비싼 집? 비싼 그 아파트 가면은. 근데 저만 그렇게 생각 드는 건 아니에요. 뭐야? 왜 이렇게 휴지 심지 같지? 나도 그 생각이 들어요. 그게... 휴지 심이라니요. 여기다가 진짜 사진 같은 거 붙여놨던 예술이겠다. 아, 감성적이다. 약간 레트로하게. 기둥은 잘만 활용하면 아트가 되는 거죠. 저 기둥을 좋아해요. 이거 덕분에 네. 공간을 나눌 수 있게 되잖아요. 그렇죠. 저 그 기둥 뒤쪽 식탁을 놨으면 다이닝룸에다가 그렇죠. 거기다가 재택근무할 수 있게 그럼 완전 분리되잖아요.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. 지금 이렇게 거실이 넓기 때문에 저는 우리 요 공간에다가도 재택근무를 해도 거실이 나는 있으니까 어떻게 이쁘게 만드냐에 따라서 거실이 확확 바뀌는 아주 매력적인 거실입니다. 그리고 여기서 제 포인트가 있는 게 포인트요? 밑에 있잖아요. 그 집들에 가면 고급집들? 예, 여기 약간 이렇게 파요. 여기에 살짝 품이 파여 있죠. 아... 여기. 마이너스 몰딩으로 되어 있습니다. 너무 이쁘다. 그리고 진짜 완전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이게 벽도 그렇고 이거 완전 다 페인트네. 페인트요? 다 페인트네, 그러고 보니까. 아마 친환경 그거일 거예요. 친환경 소재는 다 페인트입니다. 네. 그러니까 진짜 엄청 고급스럽게 엄청 신경 써서 인테리어를 했다. 그리고 이 앞에 통창이 앞에도 너무 매력적이다. 블랙 창틀이기 때문에 더 매력적으로 그렇죠. 화이트 앤 블랙. 야 근데 이거는 좀 센스네요. 창틀까지 블랙으로 했다는 거는 통창 넘어 지금 이제 발코니가 있단 말이죠. 너무 좋다. 너무 내 스타일이다. 통창을 빌려 오늘 발코니 나가볼 거야. 앞에 너무 매력적이야. 역삼동이라고 하면 왠지 창문 밖에는 뭔가 도심 도로들 뭔가 약간 뭔가 답답한 느낌일 것 같았는데 나무가 있으니까 야 이거 감성 장난 아니다 진짜. 여기도 또 노출 콘크리트로 또 감성적으로. 야 네. 이거 잠깐만 이거 설마 여기 인테리어 좀 관심 많구나. 예, 네, 여기 혹시 간접등 있나요? 나와요. 나옵니다. 있어요? 예. 네. 자, 감성 폭발. 자. 와. 이게 있어요. 간접등으로 인하여 더 감성적으로 다가오죠. 아니, 근데 여기도 지금 네. 디테일이 너무 좋은 게 여기도 홈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. 아. 저 홈이 왜 있냐면요. 제가 예전에 임 소장님한테 나갔을 때 전문가한테 배운 거예요. 물 끊기라 그래서 이게 없으면 물이 안으로 들어와요. 아. 아 이제 물방울이 맺히면서 이렇게 떨어지죠. 그렇죠. 이렇게 됐구나. 여기서 끊깁니다. 물이 안 들어올 수 있게. 그렇지. 전날이 비 오는 날이었잖아요. 그러니까 딱 여기 떨어져서 지금 여기에만 지금 계속 빗물이 계속 그러네. 흐르고 있는 거죠.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효율적이라 좋네 저거는. 여기서 뭐 촬영하셔도 되고. 근데 그게 어디야 여기가? 여기 역삼이에요. 그러니까요.